전공의 집단 이탈로 가장 피해가 막심한 건 환자들에 이어 이들이 근무하던 수련 병원들입니다. 인력 공백으로 수술과 진료가 줄어들면서 매일 10억 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. 간호사 등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를 권하는 병원도 있다고 이미 전해드렸었죠. 사태가 길어지면서 병원 명의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는 등 결국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신용수 기자입니다. 서울대병원도 전공의 단체 행동의 여파를 피하지 못했습니다. 인력 공백 탓에 외래 진료와 수술이 급감하면서 하루 10억 원 이상의 매출 손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결국 병원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늘렸습니다. 서울대병원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전공 이탈이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른 병원들도 전공의 파업에 따른 경영 악화가 심각합니다.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비상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 목적으로 600억 원 규모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세브란스 병원을 산하에 둔 연세의료원은 오늘부터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. 환자를 봐야 수입이 나오는 체제인데 지금 그 환자 자체가 줄고 있고 더군다나 수술 환자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. 특히 일부 사립대 병원은 정부를 향해 손을 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사립대 법인에 저금리 융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.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하면서 경영상 직격탄을 맞은 병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.